그래도 이게 촬영 핑계 삼아 여행 많이 다녔다. 제일 좋았던 여행지 어디예요? 제주도요. 난 다 좋았어. 너네들과 함께한 모든 날 모든 시간이 좋았어. 우리 또 하면은 또 우리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겠지. 여기서 나의 방송 찐텐을 알게 되었어. 난. 처음에 약간 그런 모습이랑 지금이랑 좀 많이 달라. 나도 이런 리얼리티를 하니까 내가 지적인 사람인 걸 이제 아는 거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문경세제 문단세. 뭐지? 지현이 형, 한석봉 선생님 어머니가 누구세요? 심사임당님 아니야? 장영실 아이가? 남자세요? 죄송합니다. 아이가. 조선의 유명한 학자시고. 아, 장영실 남자분이라고? 여자 아이가? 남자잖아요. 배성이가 열려있구나 생각이. 말을 아껴야 중간이라도 가요, 여러분. 또 그런 말이 있잖아, 해식. 해가 안 된들 해시계가 아니지, 필요가 있어. 해가 중천이다 이러잖아. 그러지. 해가 중천이랑 해시계랑 뭔 상관이야. 잠깐만. 오, 저 뭐야? 누가 한 건데? 왜요? 누가 한 건데? 저야. 누가 한 건데? 형 죄송해요. 아 저였어요. 왜 날 접어 네가? 죄송해요. 아니 제가 발 빠졌는데. 야야야, 상대 왜 인사시켜? 넌 엑소시스트인 줄 알았어. 왜 하고 계시나 엑소시스트. 오, 야야야, 뭐야? 왜? 저희 통화 먹으러 왔습니다. 야, 이 때깔 봐요, 때깔. 먹음직스러워, 색깔이. 와. 있을 게 다 있네, 부위가. 저희 막 촬영 관계로 신경 써서 준비해 드렸는데. 아, 그냥 먹어도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야, 가된 밥상에 또 재를 뿌리시네. 아,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였어요, 이거. 저희가 회사 정리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동안 얼마나 이 촬영에 진심이었는가.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동안 촬영하면서 저희 스태프들이 되게 많잖아요. 야,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분들이. 8회차 촬영인데 8회차에 모두 참석하신 스태프분들이 있어요. 알죠. 당연하죠. 지금 여왕 몇 칸 열어보실래요? 네. 따단따단. 와, 그거 쉽잖아. 한 번씩 갈 거예요. 가서. 저부터 갈게요. 자, 갈바보자. 왜 아니, 무슨 거야? 갈바보 해. 오케이, 확실하게 알아요. 나는 확실한 분 한 분을 알아. 나도 알아. 너 설마? 저 두 분 알아. 난 무조건 음향 감독님한테 갈 거야. 아니요, 아 제가 난 무조건 음향 감독님. 제가 먼저예요. 자,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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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안녕. 너무 잘래? 아니, 상관없어. 나 혼자 할게. 나 한거 알아. 야, 일단 우리도 해야지. 바이바이바이. 야, 우리. 가위바위보. 짝짝. 아. 남자는 아. 주먹. 가위바위보. 꽝! 주먹이라며. 가위바위보. 야, 너 먼저 해라, 씨. 가위바위보. 씨, 너 먼저 하라니까. 먼저 하라고. 아니, 근데 카메라 감독님들은 잘 못 알아보겠어. 다 이거 쓰고 계셔가지고. 계십니까? 다 무슨 지연아, 특공대 분들. 10, 9, 8. 오디오 감독님 안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디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헤 일단 써보셔. 오, 오디오 감독님 오디오 감독님 오케이 리듬 타면서 오케이 해봐. 감독님 다 오셨어요? 아니에요 형 아니래요. 자 다시 들고 왔습니다. 히든색 감독님 형 아니래요. 한번 빠지셨대요. 와 야, 빨리 앉아, 빨리 앉아. 왜요? 야, 다른 업무가 바쁘셨겠지, 빨리 앉아. 야, 섭섭하다. 야, 너 섭섭하다, 진짜. 아, 진짜?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야, 그걸 몰라? 형도 저분 하려고 했다며. 어떻게 알았어? 갑니다, 저는 카메라 감독님. 그동안 감독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감독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아, 맞다. 맞죠? 감사합니다. 오! 진짜? 이거 마지막이 나은 것 같은데? 언제 빠지셨어요? 아니 순서가 뒤가 좋아요. 우와! 나 이렇게 두 분은 확실할 줄 알았어. 나도! 나도 서운하다. 제일 왜 이렇게 다 초면 같죠? 한 번씩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아. 당황스러워. 제 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왜 빠지셨어요? 헤매팀.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번? 다 나오셨어요? 네. 나! 아, 난 저분 확실히 알았어. 네, 성우 씨 사랑하겠습니다. 야, 성훈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어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솔직히 모르겠다. 한 번 빠진 걸 어떻게 기억해? 아, 음식 식어. 수고 많으셨죠. 루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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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몇 번 안 나온 것 같은데. 한두 번. 형의 감을 믿어. 형의 촉감을 믿어야 돼. 한두 번 안 나오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괴로움을 못 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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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아! 왜? 형. 형. 가만 있어. 형 펜 색깔 입은 티 있잖아, 형. 너무 쉽잖아. 아니, 너무 쉽잖아. 아,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 아, 여기 생각보다 어려워. 아니야, 분들 많이 계세요. 아니, 엄청 많아요. 축가 가기라. 어, 야, 알죠. 자, 집안의 경조사. 5만 원에 갈게. 자, 7만 원 나왔습니다. 7만 원이요? 카메라 감독님. 7만 원? 네, 10월에 결혼하신대요. 그럼 10월 7만 원! 낙찰! 결혼! 타임! 낙찰! 10만 원! 낙찰! 청첩장 주셨잖아요. 앙, 모자 쓰셨잖아. 바로 앞에 있잖아요. 모자 쓰시고 바로 앞에 계시잖아요. 바로 앞에 계시는데. 아, 진짜 헷갈려. 훈이엔이로 믿어, 훈이엔이. 나 같은 훈이엔이. 훈이엔이 믿어야지. 훈이엔이 믿어야 돼. 아이고, 김 사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다 나오셨어요! 왜 난 왜 몰랐지? 전 다 알아요. 저는 한 명 정해놓고 가겠습니다. 용병 루시안 렛츠고! 어, 무조건이다. 아니 너무 눈에 익어가지고 감독님. 궁금하지 수호야? 네 너무 궁금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출연했습니다. 마술채!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 눈에 익었다니까 내가. 잠깐만 이왕 걸어가십니다. 1회차 안 나왔습니다. 어? 왜 거짓말해요? 아, 이렇게 안 나왔어요? 몇 살이에요? 나이를 왜 여쭤보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들었다 놨다. 아, 잠깐만. 아,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잘 봤습니다. 아, 한 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돼요? 솔직히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응. 아 그래도 그러면은 한 번만 드릴게요. 기회. 한 번이라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 가위바위보 오늘 운 좋다. 나도 좋다. 와. 남자는 주먹 가위바위보. 아, 야, 네 방 손가락 방 이상하게 됐다. 안 했어요. 남자는 주먹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우와! 저도 카메라 감독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독님. 야! 아닌데, 내 맵에 빠진 건 내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사장님. 아, 네? 왜 사장님이? 어우, 야, 뭐야, 이거. 가세요, 다들. 네, 네, 이제 이동해 주세요. 오신 분 아, 혜성이 형이랑 같이 먹고 싶어요. 너 맛있다. 너 두 분, 너 밥만 먹어라. 대형 화장실 쓰는 거죠? 집에 쓰는 거예요. 와, 매운데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손 닦았습니다. 맛있죠? 이쪽에 옮겼다 했지? 30분이나 걸리잖아. 운전대 잘못 잡았네? 진욱이 형이 어떻게 걸려도 이렇게 걸리냐 내가. 왜? 운전해요. 자면서 갈 거야 졸려. 밥 먹어서 식곤증 있어요. 진욱이는 항상 딱 알맞게 빠져. 저하고 안 한 거 같진 않은데 많이 한진 않았거든? 문경 세제가 뭐 하는 곳인지 아는 사람? 패러글라이딩. 궁궐 궁궐. 옛날에 그냥 쉬어 가던 데 아니야? 한양 갈 때? 나는 집에서도 주방전지 안 써.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와, 씨. 야, 날씨가 정말 좋아요. 문경 세제. 야, 그 말로만 듣던 문경 세제예요, 이거? 너무 멋있다. 또 진욱이가 여기서 어릴 때 아역. 나 태조 왕건, 태조 왕건. 그때 대사 한 번만 해주세요. 대사 없지 않았어요? 조용히 있었어가지고. 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끄덕끄덕. 그 나라 아니었나? 이거 저희가 지금 먹음까지 먹은 관계로 하루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면 되나요? 야, 왕의 대사인가? 가자, 가자, 가자. 왕의 대사인가? 혼잡순? 야, 높다. 문경세제가 원래는 이제 과거를 보러 간 선비들이 이제 넘어가야 되는 관문 중에 하나였대요. 과거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온지 아신가 아시나요 혹시? 과거 시험 아닙니까? 과거에 대한 해상이라든지. 정확했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게 딱 그거였습니다. 아 진짜요? 아 난 다 기억해. 과거 좀 복잡합니다. 넌 단순해. 공과사가 다 단순해. 옛날에는 그 과거 시험 볼 때 하나씩 한번 집어주시면. 이게 낫다 씨. 아. 어우동이잖아. 아. 미카, 내가 그거 함께 해주라. 에? 이 이미지. My name is Mika. 어, what? 미카. 미국에서 왔대. 오케이, 미카. Nice to meet you. Your voice good. 아, thank you. Yeah, thank you. 아, 저 백정인데요? 이거 질문 네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미카예요. 오. 니하오. 니하마. 저기 저 빨리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요 대리석이라 매우 차 뜨거워요. 여러분들 본방사수 하셨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 아, 솔직히 이거 본방사수 한 사람 있나? 나 처음부터 다 했다. 나. 내 바로 맞추고 장은급 제품다. 못한다 해 손모가지 건다. 1번 문제입니다. 예. 하와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첫날 밤에 자고 다음 날에 기상 미팅을 했습니다. 네. 뭘 했죠? 이와 때. 이와 때. 너의 문앞 따뜻해서 잘하는데? 그 트로트로 바꿔버리기. 네, 맞습니다. 정답 오케이, 끝. 그게 문제입니다. 거기서 첫 성공자는 누구? 와, 잠깐만. 아, 알죠.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아, 저 그때 자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저 압니다. 본방사수 안 하셨어요? 본방사수 다 했지. 아, 그때 주무셨다고요? 자, 답 적었습니다. 야, 이렇게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어, 참. 정말로. 난 알아, 확실히. 혜성이 뭐 불렀지? 저는 이미 썼습니다. 너 무슨 노래 했지? 아, 알지 마. 일단 저 아니에요. 진짜 확실히 저 아니에요. 야, 노래를 적어 빨리. 그러니까 아, 모르겠어요. 아, 빠밤 빠밤. 자, 최수호 씨 아이돌 노래 아니고요. 왜요? 네, 맞아요. 아닙니다. 왜? 애들 가사에 없었어. 오. 아, 원래 있어요. 아니다. 지금 우리의 꿈 아니고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 성원이었다. 성원이. 네모난... 아 진짜! 박지현 씨, 그대랑 웃으면 좋아 만담부 아니고요. 야 씨. 정답은 진혜성 씨의 겁쟁이. 아 진짜? 아 뜨거워라! 저 맞았어요. 아 이건 너무하다. 두 문제 씨 맞았습니다. 통과! 어? 어 너 너 진욱인 줄 알았지? 진욱이 에블바디 원피스에서 에블바디. 아, 여기 가고 광대 나야. 에블바디 원피스! 스타일링 됐잖아요. 예. 그 스타일링을 꺼냈던 뭐가 어떤 게 있어요? 그래서 세 분이 이제 화들짝 놀랍니다. 아, 나 뭔지 알아. 아, 또 이렇게 본방 사수를 해야지 당연히. 아, 이거 뭐라고 하더라? 근데 이거 칼 꺼냈나? 겁나 큰 가위. 역가위? 네, 역가위 같은 거. 이때면은. 아니, 뱀 같은 거 없거든. 아, 뱀이었어요? 살짝 뱀 닮은 거. 진우. 불고데기, 가스버너 정답인 거 일단. 야! 아! 번호 정답. 아, 번호? 가스레인지는 아니죠. 아, 왜요? 가스레인지 아니야. 아, 그거 아니지. 아, 그래요? 다른 거예요? 야, 가스레인지는 벽에 붙어있는 멜트 같고. 안 해! 불고데기 정답. 오케이. 근데 불을 꺼내신 건 아니잖아. 아니 어쨌든 불로 해서 한 거잖아. 아니, 다르지. 야, 불이 등 여기 뭐, 불 켜는 건지 어떻게 아냐? 그래, 무슨 횃불인지 어떻게 알아? 어? 제발 아... 방송 좀 봐주세요, 정리. 우기지 마, 우기지 마. 아, 제주도에서. 아, 이건 아니다. 아, 나 이거 헷갈렸어. 90인가 95인가. 아무 방송인 것 같은데. 마지막 진짜 어려운 거 들고 하죠. 자, 골든골. 3점. 놀이공원에서 기상 미션을 했죠. 예. 출사하실 때 성훈 씨가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놀이공원 알바를 원한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여자? 야, 그게 이상하지 마. 아, 그래요? 아, 놀이공원 알바 해보고 싶었는데. 놀이공원 알바 나도 해보고 싶었는데. 거기 들어가면 아니, 정확하게 써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아니, 근데 내가 하고, 그것 때문에 하고 싶다고는 안 했어요. 아, 3점짜리예요. 놀이동산도 많이 갈 수 있고, 거기. 자, 하나.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기숙사에서 연애, 여친 만났어. 여자 알바생들과의 썸을 위해. 진짜. 이때 있잖아요, 사랑할 수 있어서. 여자를 만날 수 있어서. 이거야, 정확한 단어 이거잖아, 이거. 아니, 성훈이 형 뭐 되는 거야, 이러면. 정답.
놀이공원 알바 나도 해보고 싶은데 거기 들어가면 무조건 커플 탄생이야. 아니 예! 뭔데? 아 이건 좀 그렇다. 저 거의 커플 탄생이야. 그러니까 여자 여자친구와의 싸움을 위해서 끝나고 술자리. 우린 다 알긴 하는데 너무해. 저는 그래서 안 갔어요 놀이동산에. 오늘 장원 뽑겠습니다. 바로 나구만. 넌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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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렁? 딸기 생일이. 아 감사합니다.